심리학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누나심 심리학 칼럼니스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네. 누나심입니다. 매일 다가오시네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사연이 우리 마인드온의 문을 두드렸을지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결혼 2년 차입니다. 평소 남편과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소모하는 부부싸움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이도 참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싸울 거리가 왜 그리 많을까요?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 시기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해야 우리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래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실제로 선생님처럼 이 심리학 전문가 네. 분들도 이 살면서 부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6년이 됐는데요. 꽤 되셨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혼이라고 생각하면 아, 절대 하면 안 돼. 혹은 저거를 이혼을 하는 거는 뭔가 인생에서 뭔가 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공감돼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딱 마음에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혼하면 정상이구나. 아, 왜 이렇게 와닿니?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아. 결혼하면 누구나 이혼하게 돼 있구나. 근데 이혼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혼을 안 하는 건 정말 버티고 있는 거구나. 아, 네. 적하게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다른 생활에 있던 그렇죠. 다른 문화에 있던 두 명이 같은 공간에서 그렇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부부는 너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랑도 해야 되죠. 대출도 갚아야 돼. 근데 같이 집안일도 해야 돼. 또 애도 키워야 돼. 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이 사람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우선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애를 옆집에 사는 아줌마랑 같이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갚을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부 생활이라는 거는 이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확실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지. 네네. 그건 어떤 개인의 굉장히 치부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혼 생활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아, 어렵다. 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대개는 어떤 이유들이 좀 꼽히나요? 이렇게 불화가 이어지는. 그 법원에서 이제 이혼 사유를 적을 때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 다른 이혼 사유들을 보면요, 네. 뭐 외도, 폭행, 혹은 경제적 이유 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 차이가 있는데 네. 사실은 외도나 혹은 폭행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은 아닌데. 네. 그게 아니니까 성격 차이를 꼽는 거지. 사실은 이 성격 차이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둥그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또 사실 우리가 성격이 맞아야 일을 하거나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안에서도 성격 다른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성격이 다르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은 의사소통의 부재. 정확하게 서로의 어떤 의사들, 서로의 마음들이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부부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혼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생긴 뒤로 그렇죠. 그 갈등이나 네네. 싸움이 더 잦아지고 네. 심해졌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네.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애를 안 낳겠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네. 많거든요. 네.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부부들이 챙겨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도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되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218쌍의 부부들을 8년 동안 종단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주적 관찰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 부부들을 불러서 뭐 설문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출산을 경험한 132쌍을 네. 이제 분석해 봤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출산 전으로 네. 부부 관계 만족도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나빠졌대요? 그렇죠. 급격하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급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연구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아이가 없을 때는 집에 가서 아내랑 신혼 때 우리 뭐 하고 오늘 뭐 불금을 보낼까? 즐겁게 보낼까? 그런 이랬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을 그쵸? 텐데.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다 아기 케어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 또 아이 키우시면서 더 힘들 거야. 밖에 못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야죠. 그럼 또 신생아가 또 잠도 잘 못 자면 이 부부도 잠도 잘 못 자죠. 돈은 더 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온갖 갈등의 요소들이 확실하게 아이를 낳고 나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이 부부 관계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급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네. 그 참 마음 한편이 네. 짠하고 좀 아프기도 해요. 네. 저도 그 경험했던 거고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네.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일수록 그 급감하는 정도가 더 컸다는 겁니다. 아, 상실감도 컸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가 없는 경우 네. 그런 부부들은 만족도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출산 경험이 없는 나머지 86쌍의 네. 부부들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들은 급감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천천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좀 나는 좀 이렇게 간섭하기 싫다. 예. 그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네네. 어차피 살다 보면은 부부 관계는 사실은 조금씩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족도는 하락세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급감하는 게 힘들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안 한다고 부부 관계 만족도가 살면 살수록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뭐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그렇죠. 연습을 하면 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좀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완화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아이가 없더라도 네. 만족도는 다소 이제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고 네. 또 더 큰 또 다른 부분에서 만족을 찾는 분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기자님은 어떠세요? 아이 키우면서 네. 좀 아이 없을 때랑 없을 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게 좀 장점이다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랄까요?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네.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커가는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와 이런 모습은 나와 좀 닮은 부분도 있네. 신기해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좀 아이가 크면서 저도 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또 네.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을 때 못했던 그렇죠. 그런 경험들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또 우리 배우자랑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얘기하듯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든든하기도 하고 아 그래 뭐 내가 어쨌든 좀 이 세상에 어떤 뭐 지금 내 아이를 남겨놨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삶도 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고 네. 아니 기자님도 아이가 없이 여전히 그냥 혼자시라면 좀 계속 그냥 혼자
즐겁게만 지내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충실하게 살려고도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 만족도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배우자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마치 전우애를 좀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동질감? 어떤 그쵸 동질감, 네. 그 진한 어떤 그런 감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부 관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부가 함께 눈을 마주하거나 얘기를 할 시간이 현격하게 맞아요.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만족도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게 참 네.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을 자기 아이의 부모로서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내 배우자로는 불만이야.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좋은 아빠야. 좋은 엄마야. 그래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거는 분명히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죠. 아이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배우자의 좋은 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가 이 부부 관계에 아,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얘기를 이어가면 선생님께서는 그 행복한 결혼 생활 네. 그런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필요한 건 이것이다. 네. 뭘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스트레스가 없어야겠죠? 경제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네. 없어야 된다. 네. 네네. 스트레스가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부가 살 때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IMF가 터지고 나서요. 많은 경제들 상황들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2007년 또 미국에서 시작된 그 경제 위기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이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네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실제로 부부관계 만족도에 아주 나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을 앞둔 후배들한테 아, 난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럼 제가 그러죠. 그래, 네 뜨거운 열정, 그래, 그거 좋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 네가 그거를 좀 균형을 맞춰서 해라. 네가 뭐 그렇다고 그냥 조건만 따져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스트레스 없으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드리면 네. 스트레스는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거를 좀 점검해 보시라. 이게 포인트 같네 오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심리학 코너니까 그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은 부부들은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데 말해봤자 싸움만 되니까 침묵하는 거. 또 어떤 부부들은요. 서로 비난해요. 이거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지 왜 안 해. 서로 화내고 네 탓이냐 네 탓이냐 라고 하고 또 세 번째 경우가 저희가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한 경우인데 그때는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왜냐하면 부부끼리 겪었던 일은 사실은 공통의 운명에서 같이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니 탓 내 탓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당신 얼마나 힘드냐라고 그렇게 위로 지지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아. 실제로 결혼인 지 1년 넘은 226쌍의 부부들을 조사를 했을 때 네. 부부간 상호 간의 그 지지 행동 좀 이렇게 힘들 때 많이 힘들지 여보 많이 힘들지 이 행동이 갈등 자체를 해결하려는 행동보다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거. 그 지지하는 마음과 행동이 만족도를 그렇죠. 높일 수 있다 분명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턱대고 아 당신 힘들지? 내가 잘할게. 힘내. 사실은 이렇게 좀 가벼운 식으로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위로나 지지는 네네네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좀 외면하고 싶나? 장난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말 표현을 잘해야 돼요.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그렇죠. 절대로 가볍게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 오히려 별로 믿음을 줄 수가 없죠. 상대 배우자에게. 주의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심리적 지지를 보내기가 어렵거나 안 되거나 그런 사람이 혹시 따로 있나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분들 꼭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다가 술만 먹으면 좀 이렇게 자식들한테도 야 너네 일로 와, 야 뭐 아빠가 오거나 엄마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 맨 정신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세요. 서툴군요. 서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에서 특별히 집단 상담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냐 그거 표현해봐라. 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가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서로 위로나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접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떠한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우자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 이렇게 문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금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을 어차피 할 건데 지금 당신 당장 힘든 그 마음에 대해서 또 나도 되게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선택을 하기 전에도 아,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주는 그 자체에서 자기가 되게 이해받고 배려받고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좋다니까 좋은 거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시고 물어보는 거. 사실은 그게 이 부부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게 방법이 되겠군요. 네. 아, 이 결혼 생활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만족도를 높이는 거 참 중요한데 앞서도 이제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성적 친밀감이 이 결혼 만족도를 많이 높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적 친밀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한 연구가 있는데요. 성적 친밀감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비교를 해보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성적 친밀감보다 결혼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친밀하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관계 속에서 회피 성향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문제 상황이거나 혹은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 보여 그럼 그럴 때 얘기 안 하고 이게 슬금슬금 방에 가서 자거나 이런 게 안 해야 이런 게 없어야 정서적인 친밀감이 높고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결국에는 결혼 만족도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와 같이 있는 그 시간을 피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면하고 그렇죠. 그렇게 외면하면은 정서적으로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거는 내가 그럼 결혼 왜 했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그렇죠. 제가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찾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떤 거죠?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이 우정이랍니다. 우정이요? 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우정? 아니 영어로는 friendship인데 이거는 friend, 친구 사이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봤더니 이 부부 사이에서 행복한 부부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은 아주 오랜 중마고우처럼 아주 오랜 친구들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 좀 우정, 좀 내가 어렸을 적에 함께했을 때 그냥 무조건 나를 좀 믿어주고 나도 힘들 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 어떤 가까운 정서적인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자님도 아내분과 우정을 좀 우정을 다지는 노력을 제가 좀 기울여 비울게요.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지지, 배려 이런 것까지 또 이어지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회피 성향이 높으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좀 수용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낼까 봐. 그럼 이러면 이런 경험 때문에 회피 성향이 생겼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게 사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치명적일 수 있죠. 치명적일 수 있죠. 배우자는 자기 힘들면 좀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네. 당신 왜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회피 성향을 줄이는 게 네. 사실은 정서적인 친밀감, 우정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라운드에 어떻게 끌어올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사실 그 회피 성향은 이게 어린 시절부터 좀 쌓여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뿌리 깊은 신념이 있거든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주려면 네.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던 계속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경험이다. 그래서 반증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증 경험. 그래서 이 반증 경험은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 때이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그래도 난 당신 편이다. 이렇게 해주면 내 편이 있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배우자나 연인이 해줄 수 없으면 그때 바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상담자와 함께 그 힘든 과정들을 겪어도 이 상담자가 자신과 함께 해준다면 회피 성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참 중요한 게 또 우리 아이들이에요. 네. 예. 부부 간의 갈등이 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그렇죠. 클 수밖에 없죠. 네. 극단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싸우는 건 당연히 금지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네. 되는 일인데요. 그렇다 그래도 또 완전히 극단. 전혀 안 싸운다. 그것도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은 사실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늘 갈등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애들이 놀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가장 좋은 거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을 건강하게 하셔라. 건강하게 이렇게 하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싸우면은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겨야죠. 그런데 쟁취해야죠. 이기면 이길 수는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겨먹는 배우자와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기고 싶냐? 너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외로워질 거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갈등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끌어당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도 언성이 높아질 때도 네. 아이들 앞에서 싸움을 시작했으면 제일 좋은 건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막 앞에서 싸우고 네. 방에서 자기네들끼리 화해하거든. 그럼 애들은 밤새도록 불안한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이제 싸우고 그렇죠. 화난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저러다가 이혼할까 봐 애들 막 그런 걱정하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불안해서 아침에 나왔는데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 애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애들 앞에서 화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도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근데 너네 무서웠냐? 라고 그 마음도 물어보시고 예.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 대화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상대 입장을 알아주는 그래서 갈등이 소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갈등을 좀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생활이란 게 두 사람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인정하면서 그 부부 생활이 온전하게 시작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유단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인드온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